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추얼박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상 환경을 구성하는,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추얼박스, VMware가 아닌 버추얼박스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VMware 플레이어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스냅샷 기능도 이 버추얼박스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쪽에서 자동화 분석을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자동 그 취약점 진단, 어떤 모바일이나 그런 거 했을 때 버추얼박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는 쿠쿠 샌드박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진단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도구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버추얼박스를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함께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버추얼박스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오라클 VM 버추얼박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현재 버전은 이제 6점대입니다. 6점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5점대하고는 뭐 기능적으로 아주 크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없는데 개선된 것은 없는데 이제 UI가 조금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6점대 최신 버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칼리 리눅스는 이제 모이웨킹을 할 때, 그 다음에 취약점 진단 여러 도구들을 할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칼리눅스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상 환경으로 여러분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iO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수 있겠지만은 아래 VMware 환경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더욱 편리합이죠. 그래서 칼리눅스 64비트 VMware VM에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V박스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예, V박스로 들어가시거나 이쪽으로 들어가시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칼리눅스 VM의 이미지하고 칼리눅스 버추얼 이미지 이렇게 두 개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VM의 이미지는 이제 7집으로 압축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고요. 버추얼 박스 이미지는 OVA 파일로 해가지고요. 여기만에 불러올 수 있는, 임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던 어차피 버추얼박스 쪽에서는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버추얼박스 이미지 OVA 파일로 불러 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다 다운로드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기는 저는 이그 미리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놨고요. 우선 버추얼박스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버전 5점대나 그런 것들을 설치를 했다면은 미리 지우시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누르시고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예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버추얼 그 VM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때는 64비트 환경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적어도 이제 환경이 램이 약 4기가, 4기가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모이웨킹이나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사실 8기가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16기가 정도의 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이미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분석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모이웨킹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이제 IPS나 그다음에 방화벽, 웹 방화벽이나 방화벽 이런 그 오픈 소스 도구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공격 이미지, 그다음에 대상 이미지죠. 어떻게 보면 빅팀 이미지라고 할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동시에 이제 돌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6기가 정도 되신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버추얼박스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환경이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제가 조금 했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모든 파일 지우고 여기서도 예. 나머지는 두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환경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이것만 나오겠죠. 이 툴즈라는 환경 설정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제가 설치했던 이미지인데 기존 버전에서도 설치하더라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우선 미리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파일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전체 이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 이 관리자에 관한 환경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어떤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오른쪽에 환경 설정 한마디로 요거죠. 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에 관한 환경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부터 우선 좀 불러오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파일 요거를 불러오게 될 건데 환경 설정에서 파일 그 파일에서 가상 시스템을 가져오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면 이제 OVA 파일 같은 거는 요걸로 바로 직접적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오시면 되겠죠. 바탕화면에서 금방 다운로드했던 요거 칼리 눅스 요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장되는 공간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씩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에 그 용량이 많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요 환경으로 바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그냥 여기 디폴트로 놓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만약 C 드라이브가 조금 용량이 적다, 그러면 이제 외장하드나 그런 데다 가상 환경들을 한쪽으로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not, 예, include, not 환경에 address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오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OVA 파일에서 VMDK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이 이렇게 압축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압축을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용량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OVA 파일 같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지금은 현재는 칼리 눅스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미리 설치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배포를 하고 싶거나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 안에서 가상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난 뒤에 OVA 파일로 익스포트를 시켜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더더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VA 파일은 이런 배포 형태의 어떤 압축 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뭐그이 성능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에서는 뭐 10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은 예, 됩니다. 자, 모두 불러오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칼리눅스 2019년도 1버전, 최신 버전이죠, 이게 또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이렇게 임포트 된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쪽, 예, 이쪽이죠. 이쪽에서 이제 환경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환경 설정을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좋은데, 여기에 NAT 네트워크, 이게 처음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NAT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여기에 불러왔던 이런 이미지에서 NAT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생성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한 환경 설정,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그 환경을 이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여러분들 환경을 맞춰줘야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네트워크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을 NAT 네트워크로 아까 우리가 생성했던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NAT 환경,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을, 가상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을 할때 이렇게 환경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폴더 있죠. 이 공유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 환경과 그 다음에 호스트에 있는 요 파일들과 공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공유 폴더를 만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윈도우즈이던 뭐 여기 리눅스이던 여기에서 이제 마운트가 돼가지고 공유 폴더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공유 폴더를 추가를 해서 이 폴더를 여러분들이 기타를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탕화면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해서 그다음에 공유 아니면 이제 뭐 쉐어 쉐어라고 할게요. 그냥요. 쉐어라고 하고 요거를 폴더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마운트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 가상 환경이 부팅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마운트가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잘못 설정된 이렇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익스텐션 그런 팩을 설치하든지 해서 USB나 그런 것들을 호환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시면은 요 클립보드 공유하고 드래그 앤 드랍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클립보드 공유라는 것은 이 호스트, 제가 현재 말하는 호스트는 이제 밖에 있는 윈도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윈도우즈로 호스트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걸 이제 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호스트하고 게스트 간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요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으로 그래야 여러분들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 호스트에 있는 파일을 가상 환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복사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요것들이 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가끔씩 호스트에 있는 파일들을 조금 용량이 한 50메가 아니면 100메가 그 정도 되다 보면은 이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시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가 된것 같은데 파일을 보면은 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유 폴더를 쓰든지 아니면은 호스트에다가 간단한 웹 서버 형태의 구축, 파일 서버죠. 파일 서버를 구축을 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수정할 게 없는데 혹시나 이 아래 어떤 설정의 어떤 가상 환경, 뭐 버추얼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VT에 관련된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이 가속 쪽에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VT 이거 사용해도 지금 현재 거의 관련된 것은 괜찮은데 이 VT 가상 환경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CMOS에서 CPU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줘야 돼요. 하드웨어 가상화. 근데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은 이게 만약 안 되면은 얘를 그냥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합니다. 만약 요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또 하나 있습니다. 버추얼 박스에서 요 이미지, 여기가 저장되는, 이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로가 한글로 표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요 이미지에 저장되는 그 폴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버추얼 MS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D드라이브나 그런 곳에다가 내가 이 이미지를 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글로 표기된 디렉토리를 사용하시면은, 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괜찮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다 설정을 했고, 이제 시작을 한번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포트했던 그 칼리 리눅스가 제대로 이제 동작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네, 아까 그 오류 발생한 것은 USB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USB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기 잘못된 성질 있죠? 요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확인을 누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장 기능을 설치하고 난 뒤에 USB 디렉토리가 제대로 설치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칼리눅스 제대로 동작이 되죠.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시작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되는지 여러분들 확인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가상 환경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할 것을 제가 이야기 안 드렸는데, 파일 쪽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입력 부분이 있어요. 입력 부분이 있는데, 이 입력 부분 같은 경우에 가상 머신 쪽에 보면은 이 호스트 키 조합,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했을 때 여기 뭐 호스트 키 조합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가상 환경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 바깥쪽으로 혹시나 키가 밖으로 나와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 어떤 그 가상 환경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특히 리눅스 콘솔 같은 경우 형태의 그런 가상 환경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를 눌러 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호스트 키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처음에 기본으로 어디 되어 있냐면은 라이트 알트로 되어 있어요. 라이트 키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게 오른쪽 알트를 눌러줘요. 근데 최근에 키들을 보면은 오른쪽 알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보통 이제 VM웨어 같은 경우는 컨트롤 알트를 누르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습관적으로 컨트롤 알트로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 설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하면은, 안 되면은 들어간 다음에 못 나오거든요. 그때는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눌러가지고 잠깐 윈도우즈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시면 다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꼭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TOR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칼리눅스 2019년 버전을 예,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상 환경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성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동시에 동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은 그대로입니다. 윈도우즈 가상 환경을 하던, 예, 리눅스 가상 환경을 하던, 예, 다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IP 우리가 금방 터미널 제가 열었죠. 터미널을 열어서 제 환경에서는 버추얼 박스가 조금 느린 감이 있어요. 솔직히요. 예, VMware가 좀 적당,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적합한 것 같아요. IF 컴퓨터를 치시면은 이 VMware 같은,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는 10점대로 나옵니다. 10점대로요. 자, 그래서 10점대로 나온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를 열어서 이제 아까 저희들이 했던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서 인터넷이 되는지, 이제 나트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인터넷이 안 돼버리면은 이제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죠. 애프티켓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작업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지 확인까지 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이미지들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그런 데 보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들이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이 가상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예, 설명드렸습니다.